2015년 8월 24일 월요일 본강국제회의실에서 문성명 총재 성화 3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학술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손대호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회장의 환영사 이후 황선주 총장은 대회사에서 문선명 선생의 사상과 비전을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하였다고 대회 개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갈퉁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남북한이 대화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선문대 설립자 문선명 선생에 대해 남북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문선명 선생의 사상과 생애를 학문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여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선명 총재의 성화 3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문선명 총재의 업적을 기르는 행사가 될 뿐만 아니라 선문대학교의 학술 가치를 드높이는 국제학술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문 니클린 뉴스 문철원 기자였습니다.